새싹들 루리예요. 오늘은 제가 요즘 SNS에서 완전 핫한 삼첩 분식을 시켰는데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요즘 제가 아침마다 꼭 챙겨 먹고 있는 식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유료 PPL입니다. 제가 예전부터 위가 많이 약한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좀 속이 울렁거리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이 식품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진짜 좋은 제품 아니면 광고를 받지 않아요. 이 제품은 정말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우선 100% 국내산 현미, 보리, 옥수수, 대두, 서리태, 흑미 6종 곡물로 발효시킨 100% 국내산 복합 곡물 발효 효소라 그런지 맛이 굉장히 고소해요. 그리고 또 이게 왜 여성을 위한 식품인가 하면, 지렴 특허 유산균과 식물성 프로테아제가 들어있어서 여성의 질건강에도 많은 도움을 주는 식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정말 특출난 장점이 역과 수치가 굉장히 높대요. 그래서 체내 활성 또한 아주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제품에서는 효소의 맛을 내기 위해 발효된 곡물이 아닌 곡식 분말, 결정 과당과 유산균을 따로 넣지만, 이 그녀를 위한 곡물 효소는 국내산 곡물에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을 접종하여 곡물 발효 산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제가 요즘 이 제품을 아침마다 먹고 있는 이유입니다. 삼첩 분식 등장입니다요. 라면 사리 추가했어요. 치즈폭탄 로제 떡볶이고요. 짜이도! 그리고 이거는 닭껍질 튀김이랑 감자폭탄 튀김이에요. 맛있겠다! 짠! 여러분, 드디어! 얼마나 맛있을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맛있게 오늘 식사를 하고 이 그녀를 위한 곡물 효소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중 어느 때든 먹어도 상관없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식후 먹는 걸 추천한다고 써있더라고요. 항상 떡볶이 먹을 때 당면이랑 중국 당면만 추가하다가 이번엔 좀 색다르게 라면 사리 추가해봤어요. 끝내주게 맛있습니다. 이번엔 감자. 닭껍질 튀김. 진짜 바삭거리고 치킨에 약간 기름진 부분이 살짝 붙어있어서 감칠맛이 쩔어요. 뭔가 이렇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와, 여기 치즈도 진짜 맛있는데요? 산뜻한 향이 나는데 되게 맛있고 전반적으로 진짜 맛있어요. 감자튀김은 짭짤하면서도 고소하고 닭껍질 튀김도 진짜 맛있고 떡볶이는 제가 매운맛 2단계 시켰는데 신라면보다 조금 더 매운맛?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잘 먹었어요. 진짜, 진짜, 진짜 완벽한 식사였습니다. 그럼 이제 식사 마쳤으니까 이 그녀를 위한 국물 효소 먹도록 할게요. 요거트나 우유에 타서 먹어도 좋은데 저는 그냥 이 제품 자체의 본연의 고소한 맛이 좋아서 그냥 입에 털어 먹습니다. 제가 이거 두 통을 받았는데 벌써 한 통은 다 먹었어요. 고소한 인절미떡 콩고물 맛? 그래서 되게 거부감이 없는 맛이고 이거 먹으면서 오전에 일어나면 울렁거림이나 메스꺼움 같은 게 많이 사라졌어요. 제가 요즘 하루에 한 번씩 진짜 꼭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씹어 먹는 것보다 침으로 녹여 먹는 게 훨씬 고소합니다. 왜 유명해졌는지 알것 같아요. 와, 단짠 단짠의 조화가. 그럼 우리 새싹들도 행복한 식사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보내기 바랄게요.